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 반지 기획사에서 그걸 갖고 재활용 업체한테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수학 업체한테 갖다 주는데 이 중간에 누군가가 조정해줄 만한 지금 현재의 단체라든가 정부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 수거해서 국가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걸 좀 빼라 막 이렇게 신고하면 할 수 없이 또 구청에서 나가서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선거 친환경은 말 그대로 빨리 썩는 재질이거든요. 빨리 분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친환경인데 우리나라는 그 유립을 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비용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데 아직도 현수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부분들은 바꿔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수막 크기도 제한도 없고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왜 법을 바꿨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법들을 계속 바꾸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후퇴하는 경제나 국민의 어떤 인식은 선진화되어 있는 이렇게 국가에서는 현수막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아주 강력하게 공범물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